보통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저는 놓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어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 이게 잡혀있잖아. 냉장고. 이게 잡혀있잖아. 이게 잡혀있다는 소리야. 이건 또 공간 떨어져 있는데 여기 공간 떨어져 있어. 이게 잡혀있다고. 여기 공간 떨어져 있어. 네. 공간을 떨쳐놨잖아. 여기 이게 잡고 있다고 이게. 이게. 지금 보이잖아. 아래 손가락.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해? 공간입니다. 공간을 활용하면 이 공간이 나와야 돼, 이 공간이. 이 공간을 잡고 있으면서 이 공간을 떼고 있어, 대부분이. 보면은. 이 공간을, 이게 주 손가락이잖아. 이게 돌려갖고 움직이는 손가락이고, 이건 당기는 손가락이잖아. 거의. 이리로 돌려갖고 움직이는 손가락. 이건 놨다가 당겨주는 스타일이야. 잡고. 인쇄되었는데, 이걸 꽉 잡고 있던 거야. 여기서 안 먹히는 거지. 가끔 연습할 때 이렇게 잡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제일 잘 맞아요. 제일, 안 잡혀있잖아. 잡을 수가 없잖아. 제일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다. 근데 실제로 게임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지. 왜냐면은 난타 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볼이 느린 볼 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근데 볼이 스피드 있게 날라오면 그 적응은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오늘은 손 끝으로만 들어볼 거야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그래서 걸쳐놓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쳐놓고 이건 밑에다 대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때리면은 낮게 치고 올리는 거지.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 손가락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놨다가 하면은 잡아 채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로 비유하면 낚시에서 이렇게 있다가 낚시를 칠 때 역시 이 상태잖아. 이렇게 있다.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 프로들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이 감을 잡기 위해서, 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낚시는 들어 올리는 거지. 우리는 누르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낚시는 이런 식으로 끌어 당기 올리는 거고 우리는 누르는 거고. 펼쳐 한번 잡아보세요. 코치님이 서브 리시브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Full swing badminton. 가장 준비를 잘하는 자세겠죠 이게? 그렇죠. 대부분 이 상태에서 잡지. 선수들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는 안 잡아. 볼이 역시 낙해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낙해서 이게 움직이겠냐. 최대한 잡고 있는 것 같아도 힘을 다 빼고 있지, 전체적으로. 어쩔 때는 다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보이게.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다 잡고 있게 보이지. 그죠? 이게 접촉 면적이 이렇게 많더라도 살살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게 공간이 있잖아, 공간이. 약간씩은 공간이 다 떠있단 말이야.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공간이 있잖아. 이 상태는 공간이 있는 거다, 그치?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최대한 작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이게 아예 이제, 처음에 안 되니까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고 어느 정도 되나면 여기서 쳐야 되잖아. 빠르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는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이건 팔 운동이지. 어깨 운동이지. 팔 운동이지. 어깨 운동이 되는 거고. 잡고 있다가 서비스 리턴 할 때, 셔츠 리턴 할 때도 되고.
육사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최대한 작고 빠르게 움직여야 돼. 이걸 움직이는 것이 여기서 이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이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 여기서 이게 움직여. 그럼 낙켓이 움직이 이게 최대한 이 상태에서 힘을 빼고 끌어당기는 거지. 순간적으로 움직여지. 그러니까 잡고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소리지. 이게 처음에는 내가 떼란 이유가 떼놓고 이렇게 천천히 쳐보다가 이게 이제 적응이 되고 오면 이렇게 있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지.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습관처럼 그냥 자꾸 휘두르는 것만 가르쳐주니까 미세하게 정교하게 하는 것 자체는 다 손에서 나오지 이 어깨로 나올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 선수들도 다 그렇게 써. 대부분이 진짜 심도 있게 이렇게 그쪽으로 끼어 들어가 보지는 않는 거지.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써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모기 스윙으로 모기 잡은 거예요? 갔네.